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갖다 주고 해야 돼요. 더군다나 식당 들은 더해요. 그 사람들이 우리 닭을 갖다가 요리를 해서 팔아야 그 사람들도 생활이 좋아지는 거예요. 또 그거로 먹고 사는 거예요. 차로 40여 분 달려 도착한 충주시장. 5일장이 열리는 날이다. 안녕하세요. 7년 전까지 그도 여기서 장사를 했다. 증평, 음성, 계산, 충주, 장원 5장. 하루도 안 쉬고. 너무 힘들어서 두 장만 하는 거야. 다섯 장 못 견뎌, 노인네들만. 닭까지 와야지. 가, 닭 칠고는 가져올 건데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가. 손님이 영옥 씨의 차로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본다. 어우, 맛있네. 맛있어? 또 제천 갖고 왔나? 제천. 아니 근데 배달하시는 분이 갖다 주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직접 갖고 오세요? 아유, 다리가 안 좋으시고 우리 형님인데 내가 가야지. 버릇 없이. 저도 열심히 사는데 뭐 저보다는 뭐 저는 상대가 안 되죠. 형님하고 저하고 하루도 안 쉬시고 하시니까. 아, 새벽부터 밤늦게까지. 형님 일로 와요. 커피 한 잔 갑시다. 다 그럼 왔다. 어머나, 판다. 여기 앉으면 바로. 오랫동안 장날마다 만났던 분들이니 다들 남 같지 않다. 그래도 뭐 난 달에 좀 사갈라 했는데. 달에 있고 밤에 있고 30개. 12,000원 달래. 할머니는 힘겹게 거두신 것들을 이고 지고 새벽길을 나섰을 터. 달에 어떻게 파셔? 달에 만 원씩 파는데. 만 원씩 주셔, 만 원씩. 언니 뭐 고생했었는데 따시느냐고. 이걸 이근에 잡숴야 돼, 갖다 놓고. 말랑말랑해서, 그죠? 응. 그러든지 술담고 잡숴면 좋아. 술담고도 좋고. 응. 아니, 아니, 엄니 조금만 하죠. 엄니 고생하지, 돈이 무시해야지. 조금만 더 주셔. 아니, 가만히 있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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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조금만 더 주세요. 아니, 아니, 엄니, 아니, 아니. 아이고, 고마워서 그래. 아니, 아니, 고마워, 그냥. 예, 예, 예. 아니, 아니, 됐어, 엄니. 그러지 마, 에이, 그러지 마. 마소해 주시는데. 아니, 아니, 그러지 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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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. 두 개 드리려고 그랬는데. 아니, 아니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예, 건강하시고. 예. 예, 예. 아유, 너무 고마워요. 예, 건강하시고. 다 팔고 일찌감치 들어가시면 좋으련만. 전 같지 않게 휑한 풍경에 발걸음이 무거워진다. 시장 통에 있는 단골 미용실을 찾았다. 오늘은 머리 하는 날. 이쁘게 이쁘게 해줘요. 맨날 네. 이쁘게 해주는데 뭐. 할 때가 됐어, 머리. 머리 할 때 돼가지고 해야지 뭐. 색깔 이쁘죠? 머리 색깔이 엄청 이뻐. 우리 엄마도 이 색깔이 할려? 부살 때 해야지. 언니 따라가야지. 아니 어디 가도. 어디 가서 둘이 내오라니까. 너는 내 거야, 찌매치. 아. 염색을 시작한 건 10여 년 전. 가장 튀는 색이 뭘까 하다 고른 게 보라색이었는데 이게 다 치킨을 잘 팔기 위해서였단다. 머리 한번 놨다 한번 더 쳐다보라고. 쳐다보면 뭐 파나 저놈이 뭐 팔길래 머리를 보라 색깔을 했나 해서. 뭐 자취집에는 가는 게 괜찮은데 상가집에 갈 때는 머리가 조금 좀 그래요. 그죠? 머리색이. 염색을 하고 처음 며칠은 창피해서 문 밖에도 못 나갔단다. 아이고 머리도 많이 쉬었네 여기도. 처음엔 보라색 머리를 하고 온 남편이 황당하기만 했다는데 이젠 색깔도 마음도 서로 맞추며 살아간다. 어스름한 새벽. 화덕과 가마솥을 싣고 길 떠날 준비를 한다. 음성의 5일장이 서는데 여긴 보통 영옥 씨 혼자 간다.
너무 무리를 하지 말고